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남의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박종호 장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찬양 사역자죠.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 장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박종호 장로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 6개월 만에 간 기능 수치가 모두 정상이란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치의에게 이제 노래해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박 장로의 동료들이 수술비 모금과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에서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었죠. 많이 야윈 모습에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박종호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져서 다음에는 원래 모습대로 씩씩하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투병 과정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박종호 장로. 박 장로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들을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해봅니다. 훈훈한 외모에 기타까지 치는 교회 오빠 가수 홍대강 씨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홍대에서 하는 홍대강 콘서트란 주제로 연말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에선 홍대강 씨의 따뜻한 음색으로 추운 겨울을 녹일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기도 한 홍대강 씨는 군복무 기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처음 알렸던 슈퍼스타K에선 CCM인 표현 모텔을 예선전곡으로 선곡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영상은 방송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교회 오빠란 이미지가 무겁기도 하면서 감사하던 홍대강 씨. 그 타이틀이 때로 무거울 테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크게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중국인 린누 씨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6살의 린누 씨는 2년 전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임신을 했습니다. 모두가 출산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점점 악화돼가는 병세에 그녀는 홀로 살아갈 딸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在这里呢妈妈祝福你生日快乐祝生日快乐祝生日快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딸과 함께하고픈 엄마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포남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